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욱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국내 출시된 제네시스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약 3년 4개월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선보이는 이번 GV70은 내외관 디자인을 더욱 고급화하고 승차감 개선을 비롯해 편의 및 안전성 강화가 주요 특징인데요.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의 경우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변경한 부분이 이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제네시스 상징인 두 줄 디자인이 반영된 헤드램프에는 MLA 기술이 새롭게 탑재됐는데요. 전면 범퍼에는 다부진 느낌을 전달하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수평으로 확대된 에어 덕트를 적용해 SUV에 걸맞는 인상을 전달한 모습입니다. 측면 디자인 변경은 부분 변경 모델이라 옵션 선택에 따라 휠 디자인 변경 등을 꼽을 수 있고요. 후면은 기존 범퍼에 위치했던 방향 진시 등을 리어 콤비 램프와 일체화해 시인성을 높이고 리어 스포일러에 위치한 보조 제동 등 역시 형상을 직선화해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신형 GV70 실내는 타원형 요소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도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했는데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1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기를 탑재해 진보된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또 도어 트림 상단부에서 센터 페시아로 이어지는 무드 램프가 적용되고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또한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이 부착된 홈커버를 비롯해 투톤 색상의 신규 스티어링 휠,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 등으로 실내 고급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밖에 신형 GV70에는 실시간으로 주행 중인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오토 테레인 모드가 탑재되고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됐던 하이드로 부싱은 후륜 서스펜션으로 확대해 승차감 개선 또한 이뤄졌습니다. 스티어링 최적화 튜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차체 거동이 이뤄지고 4P 모노블록 캘리퍼를 기본 적용해 조동 성능의 향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행 성능 면에선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인 ANCR 또한 탑재되어 보다 높은 정숙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등 두 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된 신형 GV70에는 뱅앤울룸슨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을 비롯해 돌비 애트모스, 무드 큐레이터 등 신규 사양이 탑재된 부분 또한 눈에 띕니다. 신형 GV70 국내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5,380만원, 3.5 가솔린 터보 5,930만원, 그리고 GV70 스포츠 패키지는 2.5 가솔린 터보 5,695만원, 3.5 가솔린 터보 6,265만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이들 중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가솔린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프로 옵션 사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시동을 걸면 굉장히 조용하고 산뜻하게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GV70을 선택하시는 분 중에 3.5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해당 모델은 굉장히 그 스포츠 패키지까지 적용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콘셉트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이번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실내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크게 전달되는데요. 앞쪽에 위치한 대형 디스플레이가 한눈에도 눈에 확 띄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많은 변화를 거듭한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다양한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스티어링 휠 무게감은 속도와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마이 모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이 4륜 구동으로 구동되는 만큼 터레인 모드를 고르게 되면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만 놓고 봐도요. 무엇보다 이번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내외관 디자인의 변화뿐 아니라 주행 성능에서도 굉장히 이전 GV70에 비해서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해당 모델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셉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속과 중고속을 달릴 때 실내의 정숙성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약간은 거친 노면을 달릴 때도
차량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도 전혀 느낄 수 없고요. 불쾌한 진동도 사실상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다면요, 조금 더 엔진의 카랑카랑한 음색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스티어링 휠 반응도 조금 더 예리해지면서 무게감을 더한 모습입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엔진과 이 배기음도 살짝살짝씩 운전자에게 들리는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더 강력한 엔진 사운드와 이렇게 강력한 추진력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이번 부분 변경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서스펜션 반응인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앞뒤 쪽으로 조금 더 이 소프트한 부싱이 더 추가되면서 차량이 보다 편안한 주행 질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행 보조장치도 꽤 만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번에 버튼 동작만으로 주행 보조장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좌우 차선을 잘 유지해 주고요. 차선 정중앙을 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차선 변경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월 가속이나 고속 영역에서의 아쉬운 면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이 감성 품질, 달리기 성능에 있어서 느껴지는 감성 품질이 보다 만족스럽게 변화된 부분을 해당 모델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이 굉장히 이전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제네시스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웅기였습니다.